사형식 그리고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. 먼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보겠습니다.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, 무엇을 직접 목적어, 목적어가 두 개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문장 보겠습니다. My father gave me a book.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셨다. 나에게 책 한 권을. 목적어가 두 개 있죠? 그래서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of, 직접 목적어입니다. A book was given to me by my father. To me, to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. 간접 목적어 me를 주어로 한 문장입니다. I was given a book by my father.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. 핵심은 목적보어를 주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바로 목적어를 주어로 해야 되겠죠? 문장 보겠습니다. They elected Washington president. 그들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. 목적어 Washington president, 목적보호입니다. 목적보호 president를 주어로 해서는 안 됩니다. 목적어 Washington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. Washington was elected president. 어떻게 된 문장이죠? 바로 목적보호를 주어로 한 문장. 옳지 못하죠? 오형식에서는 목적보호가 아니라 목적어를 주어로 한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